여기 보면은 이게 전원 스위치예요. 요거 예, 예. 이걸 딱 키면은 안 켜지죠. 지금 소리가 안 나지고 켜져야 되니까 요걸 이렇게 돌려줘. 이게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. 예. 이렇게 하면 느려지죠. 근데 이렇게 느리게 할 필요가 없잖아. 세게 해놓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거 누르면 꺼지는 거고. 그리고 충전하려면 한 넉넉하게 한 6시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전날 쓰시기 전날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요 꼽아놓고 벽에다가 요거 꼽아놓고 그러면 충전이 돼요. 처음에 꼽으면 빨간불이 들어와요. 근데 충전이 다 되면 이렇게 녹색이 들어와요. 예, 예. 예, 예. 요거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고. 가만 요거 키면 켜지는 거죠. 예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그 분무기는 이게 기본으로 다 있어요. 여기 약을 여기다도 넣고 밖에 요렇게 달아나 이런 데서도 약을 빨아낼 수 있어요. 이 기능은. 큰아빠 이거 봐. 그거 뭐 있다 보고. 이거는 그냥 시켜 쓰지 마시고 두시고. 일단 이 안에도 약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여기다가 약을 넣을 경우에는 여기 내부라고 써 있죠.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옮겨 놓아야 돼. 그러고서 여기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키면은 물이 이렇게 쭉 나와요. 약이. 근데 이거는 원래 알려드릴 필요도 없어. 이건 기본으로 어느 거가 다 들어있어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면 요거 요게 뭐냐면 이거는 저런 바깥에 저런 큰 나라 있죠. 큰 나라에 무한정 쓸 수가 있어. 한 20리터에서 20마을에서 25마을까지 처지거든요. 한번 충전해갖고 여기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. 하얀 거 하얀 거 이렇게 꽂고 빨아먹으라고 흡입호수를 이렇게 넣어놔. 얘가 자꾸 떠댕기면은 뭐 이렇게 철사나 뭘 해놓고 눌러놓으면 되고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건 외부잖아요. 외부는 이렇게 해놔. 이렇게 외부 흡입 있죠. 여기 외부 흡입 이렇게 해놓고 이 호수가 짧잖아요. 이거 편하게 하라고 꽂고 그 이게 20m인데 꽂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서 찍어보세요. 이렇게 약대를 꽂고요. 여기에는 뭐 1구, 2구, 3구짜리가 이렇게 있어요. 분무기가. 물 세면은 뭐 이렇게 좀 더 쪼여지면 되는 거고 그런 건 잘 되니까 걱정 마시고. 얘를 스위치를 킬게요. 그러면은 저기 거 빨아먹어서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. 물 돌아가는 거 보이죠? 이 호수가 길어서 좀 기다려야 돼요. 얘가 들어오면 딱 꺼질 거예요. 딱 꺼진 거, 이 안에까지 딱 들어온 거예요. 지가. 그니까 요 치면은 보다가 자동으로 돌라. 야, 압이 엄청 세요. 지금 세죠? 압이 이렇게 세고. 그니까는 멀리 지금 20m 저쪽으로 내가 가볼게요. 약을 치고 저 멀리서 이렇게 끄면은 지가 꺼져요. 저기 가서 안 꺼도 되게. 이렇게 이렇게 써먹으면 편하겠죠 나중에. 요거는 여기까지는 스프링클러는 안 되겠구만. 스프링클러는 이거랑은 상관없지. 아니 스프링클러 저 호수에 해가지고 그냥 돌아간 거 있잖아. 그거는 모르겠어요. 여기가 네, 아니라 그리고 요거는 두 개짜리 하나짜리 있는데 이거는 입맛대로 써먹으시면 되고요. 요거는 고추약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별거 없어요. 그냥 구멍 세 개 뚫린 거에서 고추시대 이쁘죠. 이쁘게 잘 나오죠?
이렇게 유아래 밑에 막 이렇게 예예예 흠뻑 접히 저 흠뻑 치실 때 쓰시면 되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. 그럼요. 이거 한번 해보셔요. 가만히 앉아갖고 좀 커피 한잔 하시다가 이것은 뭐지 또? 이거는 이거 되게 좋아. 나무 있는 집 이렇게 꼽죠. 잘 봐봐요. 어디 딴 데 넣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않아. 국물 새면은 다시 좀 쪼여주면 되고 요거 요것도 이렇게 채워주고 지나다닐 때 막 이런 것만 밟지 말아. 구부러져 갖고 하면은 보세요. 물이 이렇게 나오죠. 이 안에를 이렇게 쪼여. 그럼 분사가 이렇게 넓게 우리가 신고 됐을 때 돌리는 데 하면 되네. 예예 예,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. 나무에 물이 좀 부족해서 그래. 나무와 진짜 쎄가 그만 나무. 그 나무 치는 거야. 한번 이렇게 약을 멀리 나무 칠 때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. 잘 들어주셔. 이렇게 저건 지금 물이 조금 물이 바닥이라 그래. 물을 틀어주시든가 아무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고 일로 와보셔요.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. 이거를 뺄 때 잘 안 빠질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거 물이 지금 막 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압력이 받아서 그래. 그러려면 어떻게 이게 잘 안 빠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아이고 아이고 저걸 빼보세요. 호수를 물 빨아먹는 거를 빼야지. 하얀 호수 빼요. 예예 예. 빼고서 키면은 이제 얘가 나가다가 이게 희마리가 없을 거예요. 에어가 빠지니까 에어 빼놓고서 빼면 잘 빠져. 요거 내가 이렇게 누르는 거 보이죠 여기? 이렇게 엄지 검지 누르고 이렇게 눌러 이쪽으로 힘을 그다음에 빼면 쏙 빠지는 거예요. 이거 보면은 이거 원리가 내가 누를 때 이빨이 금니빨 있죠? 금니빨이 들어가죠? 넣을 때는 그냥 꼽아도 되는데 뺄 때는 안 빠져. 내가 손만 아프니까 이게 원리인 거예요. 이거를 엄지 검지 이거를 눌러야지 누를 때 금니빨이 들어가니까 그때 빼는 거예요. 낄 때는 상관없는데 뺄 때 안 빠지죠? 누르고 빼면 빠져요. 여기에다가 또 다른 호수 더 이으려면 여기다가 또 넣으면 되겠죠? 다른 호수 넣어갖고 하면 40m 되고 60m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겨울에는 한번 여기 있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을 한번 빼주시고 한겨울에 또 이제 한번 충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. 예, 다 됐어요. 요거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.